자, 안녕하세요. 박돈입니다. 2019년 5국공채 이순환 5회 복동이 차량을 시작합니다. 자, 5회 복동이 차량을 시작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시험 보는 것들은 다 기출된 문제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요. 그래도 한번 정도는 다 써봐야 됩니다. 내용적으로는 이미 강의 시간에 다 배운 내용인데요. 들여쓰기를 뭐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한이 정도에서 해주면 좋습니다. 원초본지 재결주의, 처음 목차 좋아요. 그런데 원초본지 재결주의를 이렇게 뭐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내용 자체는 좋은데 항상 주의할 것은 뭐냐면 쟁점 이름이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원초본주의 재결주의 많이 쓰지 마시고요. 사안은 재결주의를 취하는 특별한 그런 개별법이 아니다. 즉, 재결주의를 취하는 그 개별법이 아니기 때문에 원초본주의가 적용된다라고 본다면 쟁점 이론으로서는 자, 원초본주의와 관련해서 19조 법문은 원초본 등이 취소의 대상이 되고 단서에서 재결을 고의한 하자가 있을 때 재결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쟁점 이론으로서는 결국 19조 단서가 문제가 될 텐데 재결 고의한 위법에 내용상 하자가 포함되는지 그 쟁점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관련 법을 언급을 뭐 여기 이렇게 해줬네요. 원초본주의에 해당된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만 좀 주로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뭐 여기 판례까지보다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 란트 번호 같은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제19조. 제1항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1항이 없지만 항상 뭐 이렇게 써도 요즘은 뭐라고는 안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웬만하면 제자를 붙여주세요. 왜냐면 판례처럼 써야 됩니다. 판례처럼 란트 번호는 쓰는 거 아니에요. 주의하십니다. 다음 형식적 당사자 소송인지 목차는 상당히 좋네요. 뭐 이렇게 항상 조문과 판례가 꼭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조문과 관련해서 조문을 해석한 어떤 내용이 있다면 중간에 쟁점 이름이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근거는 빼먹으면 안 돼요. 꼭 써야 됩니다. 의의 써주는 건 상당히 좋은 습관이네요. 의의는 꼭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판례도 써줄 거예요. 약간은 서술 방식인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여기처럼 참조 조문을 좀더 활용하려고 노력합니다. 목차가 상당히 좋네요. 그런데 학설은 확인 소송, 형성 소송설이 있고 판례와 관련해서 이제 논거를 좀더 자세히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조문 같은 거 활용하는 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다음 3문에서는 잔여지 수용 청구권의 법적 성질, 형성권이라는 게 반드시 나와줘야죠. 그리고 형성권의 의미를 간단히 적어주면 좋습니다. 행사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따라서 법적 요건을 갖춘 형성권이라면 요건을 갖췄다면 행사만으로 수용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논란이 있는 것은요,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됐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기각지결에 대한 불복 방법. 형성권하고 논리 연결만 정확히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형성권의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면 행사만으로, 수용 청구만으로 수용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보상금 문제가 분쟁의 궁극적 목적이 된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인정하고 있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의 취지 같은 것들을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학설을 빼놓고 썼는데 웬만하면 학설도 좀 써주시고요. 학설 판례. 물론 판례가 중요하긴 합니다. 서술 방식은 나쁘지 않아요. 나중에 1차 시험이 끝나고 나면, 1차 시험이 끝나고 나면, 암기가 좀 많이 되면, 그럴 때는 학설도 웬만큼 현출을 해줘야 됩니다. 자, 다음. 특별분양법의 거부처분 여부를 먼저 썼네요. 대상적 경위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 밝혀주시면서, 소재의 적법성 같은 걸 물어보면요. 소송 요건에 맞게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갑이면, 갑의 취소의 대상적격. 그 다음에,
거부처분 승인 요건을 쓰면서 신청권이 필요한지를 써줘야 됩니다. 거부처분 인지가 문제가 된다. 뭐 조문 써주는 건 항상 좋은 거라고 했어요. 조문을 꼭 써주려고 노력하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 이제 서술 방식으로 이제 썼는데,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 쟁점 이름이 꼭 들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채점하는 사람한테 쟁점의 이름이 있으면 채점하기가 좀 편해요. 그래도 내용 풀어나가는 방식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업포스 할 때도 항상 참조조문 쓰는 연습. 뭐, 토지보상법, 헌법 근거 좋습니다. 자, 헌법 23조 관련된 내용도 써주면 좋겠죠. 피고적격. 피고적격 쓰면 항상 처음에는 조문부터 쓰는 거예요. 조문. 13조 2조 2항에 대해서 쓰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조문 들어간 건 상당히 좋습니다. 관련 조문을 통해서요. 이러한 주택 분양과 관련해서 권한이 있고, 이러한 법적 효과의 기속 주체로서 행정 주체이자 대외적 처분을 할 때는 행정청의 이중적 지위가 있다. 왜냐면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협의 공동단체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중적 지위가 있다는 것을 밝혀주시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조문은 일단 써주세요, 조문은. 뭐, 원고적격. 사실, 기타 소송 요건으로 해서, 만약에 거부처분이 맞다면 거부처분을 직접 상대방으로서, 거부처분을 직접 상대방은 원고적격이 웬만하면 인정되니까요. 뭐, 내용 써준 건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잘 풀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서술 방식에서 있을 때는, 서술 방식으로 볼 때는, 나름대로 이해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답안지예요. 분명히 가점을 받을 겁니다. 쟁점을 놓치지 말고, 쟁점 이름, 그리고 참조조문을 좀더 활용하는 법, 피고적격 이런 거 나오면, 피고적격에 정안 되면요, 조문 근거만 들어주는 겁니다. 적어도 13조는 언급이 필요하다. 그리고 13조에서 말하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 이런 행정청에는 행정청과 관련해서 사안에서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 협의 공동단체로서 대외적 처분을 할 때는 행정청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피고적격이 충족된다. 좀 이런 식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쟁점의 정리. 원초본지 재결지. 뭐, 이 정도 써주는 게딱 좋네요. 너무 많이는 쓰지 마세요. 다만, 원초본지 재결주의가 나오면, 뭐, 재결의 고유한 의미, 이거는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주로 논의하는 거니까, 치소의 대상이 뭐냐? 원초본지를 취한다. 뭐, 이런 것들 간단히 써주면 됩니다. 자. 여기도 잘 언급을 했지만, 관련법을 좀더 언급해 주는 게더 좋은 답안이가 되겠네요. 판례 언급한 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조문을 꼭 써줘야 돼요. 여기서는요, 토지보상법 관련해서는 조문 언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삼선할 때 자세히 하겠지만, 보면요, 이의 재결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원처분인 소용재결 자체도 다툴 수 있도록 85조 1항에 보면 나와 있어요. 따라서, 만약에 재결조의를 취했다면, 원처분인 소용재결에 대한 불복은 불가능할 텐데, 설문에 보면, 원처분, 소용재결 자체도 다툴 수 있고, 그리고, 이의 재결도 다툴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런 조문을 통해서 재결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조문을 통해서 밝혀줘야 됩니다. 주의해 주세요. 특히 85조 1항 같은 경우는 작년 2018년 12월 31일 날 개정이 돼서 지금 2019년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죠. 특히나 과거에는 재소개를 60일 30일로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90일 60일로 바뀌어 있어요. 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답안지 분량으로 정리를 한번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상금 청구 소송,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좋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항상 조문 먼저 언급하고 이런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의 성질이 뭔지로 들어가는데 항상 형식적 당사자 소송인지와 관련해서 의의는 꼭 써줘야 돼요. 여기 잘 썼네요. 근데 좀더 구체적으로 써줘야 됩니다. 여기는 잘 썼어요. 이런 보상금은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손실보상금이에요. 따라서 공법이 인정하고 있는 공권이죠. 즉, 이런 보상금이라는 공법이 인정하고 있는
그런 권리의 존부를 확인하는 당사자 소송인데, 그런데 행정청에서 이러한 권리 존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보상금을 직접 결정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런 보상금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원처분인 수용재결, 수용재결에서 두 가지 결정이 이루어지죠. 수용결정, 수용하라, 보상금 결정, 이두 가지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수용재결입니다. 원처분. 따라서 공법상 법률관계인 보상금에 관한 권리 존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원인이 되고 있는 원처분의 수용재결 자체를 다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다. 이 부분 좀더 명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좀 실력이 있는 답안지로 써주면 좋겠습니다. 잘 썼는데, 좀더이 부분을 뭐 조문도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개념도 집어넣으면서, 원처분인 수용재결, 나중에 조문이 있으면 수용재결 조문까지 써주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그리고 형성소송인지 확인소송인지인데요. 학설 다툼도 잘 썼어요. 학설 1번, 2번, 형성소송, 확인소송, 뭐 이행소송설이 있는데 판례는 어디로 가고 있고, 이런 것들 정확히 써주면 되겠습니다. 아주 잘 썼네요. 잔여지 수용 청구권. 잔여지 수용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뭐냐? 자, 여기 조문 써준 건 좋았습니다. 뭐 의의 성질, 의의 요건 성질, 뭐다 써주면 좋은데요. 성질만이라도 정확히 써주면 됩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쓰면. 형성권이라는 거. 형성권 행사만으로 수용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 이걸 밝혀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논리 연결 때문에 그러죠. 거부재결에 대한 불복방, 뭐 학설 및 판례. 빠짐없이 굉장히 잘 썼어요. 이럴 때는 이제 결국 검토 및 소결에서 막 조문도 들어가고 판례도 들어가고, 좀더 풍부하게 좀 쓰려고 노력해 주십니다. 결국 포인트는 이 부분이에요. 나머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목차 위주로 써줬는데, 목차 위주로 써줄 때 소개를 제일 먼저 쓰고, 소개를 제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판례를 쓰는 겁니다. 자, 시간이 없을 때는 이런 식이라도 써주는 게 좋습니다. 뭐 문합한검 이런 것보다는 정안 되면 그냥 시간 없으면 큰 목차만 써주고 나서 관련된 판례 위주로만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판례 쓸 부분 빼놓고 소결을 제일 먼저 쓰고 시간 되면 판례까지 써주면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잘 썼네요. 몇 가지만 당부드린다면 쟁점 이름은 반드시 좀 들어가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거기에 배점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문합한검이 나오는 부분은요, 제가 시간 없으면 학습 및 판례로 모아서 쓰라고는 했지만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은요, 쟁점 같은 경우는 보통은 10점 내지는 7점, 부수 쟁점이라도 5점 정도가 할당이 됩니다. 거의 한 바닥 쓴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적어도 70% 정도는 쓸수 있도록 하는데, 결국 검토 및 소결에서 능력을 좀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잘 썼네요. 삼선한테는 좀더 암기를 열심히 하고 쓰는 연습을 해서 좀더 풍부하게 쓸수 있도록 훈련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